안녕하세요. 창원에 있는 수련당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나이별로 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용띠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격이나 직성을 보면은요, 용띠분들이 굉장히 강한 직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인간의 덕이 없는 경우도 많으신 분들이 이 용띠분들이십니다. 자립심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도 강하고, 그리고 한번 하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쉴새 없이 달리시는 분들이신데, 작년 한해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올한 해는, 예, 임년 요한 해는, 물론 산재이긴 하지만, 나쁜 기운들도 들어오는 반면에, 좋은 기운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이별로 해서 그런 운세들, 나쁜 기운들, 그리고 좋은 기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나쁜 것은 피해 가시고, 그리고 좋은 것은 잡아서 올한해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23세 경진생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20대 한창 뭔가를 갖다가 할수 있고, 그리고 뭔가 도전할 수 있고, 해도 뭐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질주하시면은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는데, 먼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운이라든지, 그리고 국가고시, 예를 들자면 뭐 임용고시라든지 아니면 국가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거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시험이 운빨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빨도 좋은 기운으로 들고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도전하십시오. 그리 대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도 구설수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막 구설수, 오해 살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남, 헤어짐 그런 게 반복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별로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5세 무진생 여러분들, 예, 이분들 정말 88년생 정말 기가 셉니다. 강합니다. 직성이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동, 문서, 결혼 관문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동, 문서라는 게 저희가 뭐 이사 이동도 있을 수 있으실 거고, 아니면 직장에서 또 이동도 있을 수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 모든 게다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그 대신에 이분들이 원체 고집이 세다 보니까는 남하고 이렇게 의논폭력을 잘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계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집을 막 이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위 분들의 얘기도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이제는 또 조금 의논폭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게또 뭐냐면은 주위 사람들, 친한 사람들 속에서 배신 아닌 배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말도 주위 사람들의 말로 거쳐가지고 오해를 살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서로의 오해 때문에 또 서로서로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두시면 나중에는, 아, 그랬구나, 아, 이랬구나 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부분들이시니까는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 좋은 기운들을 받아서 내년부터 조금 더 계속 기운이 상승하실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47세 병진생 여러분들, 이분들 정말 대박입니다. 7수, 성주운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든 하십시오. 하시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해볼까, 아, 저것도 해볼까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잘 풀릴 것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갓집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가지 않아도 될 자리인 것 같으면은, 될수 있으면 안 가시고, 꼭 가셔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신다면은 가셔도 되나, 가셔가지고 음식을 조금 가리십시오. 뭐물한 잔도. 예, 지금 삼재기 때문에 나쁜 기운들이 흐르고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무도 오고 따라오는 안 좋은 기운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59세 갑진생 여러분들, 아, 내가 목돈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 투자를 한번 해볼까, 올한 해는 그건 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계신 거를 가지시고 그냥 지킨다는 생각으로, 예,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내가 돈이 조금 있고, 아, 내가 올해 운이 좀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면은 소잃고 외양간 꽂히는 격이 되니, 그거는 약간 자제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71세 임진생 여러분들, 올한 해는 그냥 무탈하게 가실 수가 있으니까는 딴거 벌리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건강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가진 거 그냥 지키고 나가시면은 올한해 무난하게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